윤석열 대통령이 설 특별 사면을 단행할 예정입니다.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장관이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. 조윤선 전 장관은 현재로서는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. 송찬욱 기자입니다. 지난달 24일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. 상고하겠습니다. 선고 후 발언과는 달리 김 전 실장은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. 사면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. 실제 김 전 실장은 이번 설 특별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김 전 실장과 같은 날 같은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. 하지만 이번 사면 대상으로는 논의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. 조 전 장관은 형이 확정됐지만 1년 2개월 수감 생활을 해서 형량을 모두 채운 상태입니다.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면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.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직 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장관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습니다.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며 대통령이 사면 대상을 최종 확정한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. 설 특별 사면은 생계형과 공무원 징계 사면 위주가 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. 윤 대통령은 오는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별 사면 안건을 심의할 걸로 보입니다.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.